안녕하세요. 노래하는 셰프 이청아 영숙입니다. 오늘은 쪽파김치 4단을 15분 만에 담그는 거 보여드리려고요. 네, 쪽파김치 4단 15분 만에 담글 수 있는 재료들입니다. 자, 블렌더에 배 1/2 개에 양파 1개, 홍고추 5개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넣어요. 갈리기 쉽게요. 배는 씨와 껍질을 제거해야 되겠죠? 자, 갈리는 데 있어서 물기가 좀 필요하죠? 자, 물을 넣는 게 아니고요. 다진 마늘도 1/2 컵 정도 넣고요. 자, 매실청, 설탕이 안 들어가고 매실청을 넣죠? 매실청 1/2 컵. 그 다음에 멸치 액젓도 한 컵 반. 네, 지금은 한 컵을 넣었지만, 여러분 안 보실 때 제가 반 컵을 더 넣었습니다. 한 컵 반을 넣고요. 네, 뚜껑을 닫고, 이제 시끄러우니까 그건 안 찍었어요. 그냥 곱게 이렇게 갈았습니다. 자, 볼에다가 믹싱볼에 넣고요. 블렌더에 간 양념을 넣고, 찹쌀풀 조금 묽게 썼습니다. 왜냐면 고춧가루가 붉은 데 있어서 된 거보다는 묽은 게 나으니까요. 찹쌀풀 2컵, 고춧가루 2컵 반을 넣고 골고루 섞어주세요. 네, 물기가 좀 있어야 고춧가루가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들겠죠. 그냥 불어야지 이게 빨개지거든요. 간을 좀 봐요. 조금 짠 듯한 양념, 김치 양념은 양념만 입에 댔을 때는 굉장히 조금 이거 좀 짠 거 아니야? 라는 그런 느낌이 들 만큼 좀 짜야 돼요. 네, 옆에 깨끗하게 씻어도 물기를 빼놓은 쪽파를 이렇게 한 단 정도씩을 가져다가 놓고 옆으로 이렇게 굴리듯이 저렇게, 네, 저런 식으로 해서 버무리는 거예요. 자, 흰 부분에 양념이 많이 묻어야 되겠죠? 잎사귀 부분에는 자연스럽게 묻게 돼요. 그러면 저렇게 또 돌려가지고 또 섞고 또 섞고 이렇게 이제 양념을 골고루 다 묻히는 거예요. 약간 쪽파 4단이니까요 그렇게 적은 양은 아니죠. 시장에 갔더니 어느 아주머니가 굉장히 싸게 주셨어요. 횡재한 것 같죠? 근데 쪽파가 굉장히 부드럽고 맵지 않더라고요. 이번 거는 생으로 먹고 있는데도 굉장히 맛있고요. 아주 잘 샀어요. 다음에 그 아주머니한테 가야 되겠어요. 쪽파김치는 절이지를 않고 담잖아요. 저는 전에는 액젓으로 좀 절였었는데 그거보다 그냥 담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서 이제 그냥 담기로 했어요. 15분이면 충분합니다. 자, 제일 중요한 작업이죠. 저렇게 돼서 이제 저 상태에서 이제 하나를 먹어봐야 돼요. 그리고 간이 조금 짠 듯하게 맞아야죠. 왜냐면 쪽파에는 간이 하나도 없으니까요. 양념이 조금 짠 듯해서 쪽파랑 같이 먹었을 때 조금 간이 맞는데 조금 짜다 할 정도로 되면 이제 익으면 또 딱 맞는 거예요, 간이. 자, 가지런하게 위아래 막 섞어가지고 옛날에 삥 꽂고 돌아다니던 마을마다 한 명씩 있던 그 여자의 머리처럼 하는 게 아니고요. 저렇게 위아래를 다 맞춰가지고 가지런히 꼭꼭 눌러 담고요. 비닐 위생봉투 있죠? 거기를 딱 덮어가지고, 그리고 또 산소를 빼주셔야 돼요. 꼭꼭 눌러가지고. 꼭 눌러야죠. 산소하고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뚜껑을 꼭 닫아주세요. 뚝딱뚝딱. 네. 자, 쪽파김치 4단 15분 만에 완성입니다.